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죠? 총 4가지 메모리. 아, 지금 하나는 꽂혀있어서 없습니다. 4가지의 메모리를 가지고 과연 메모리에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찍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 물론 이미 영상 보고 오셨으면은 값이 어떤지 뻔히 알 거예요. 아니, 성준님 별 차이 없던데요? 라고 하실 텐데, 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래픽카드는 4070 Ti를 썼습니다. 4070 Ti나 4070 Ti 슈퍼를 뭐 7800XD에 뭉쳐 쓰신 분 많겠죠. 참고로 4K에서 4090 꽂아 쓰시는 분도 요표 그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FH 해상도에서 먼저 돌려봤어요. FH 해상도가 프레임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죠. 근데 과연 어땠나요? 표준 4800 메모리, 5200 메모리 같이 한번 묶어볼까요? 별 차이 없죠? 257, 217, 13, 259, 261, 뭐 174, 173 이런 식으로 보면은 프레임이 1프레임 정도 차이 나거나 조금 오차 범주가 큰 게임에서 뭐한 4프레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최소 프레임은 진짜 뭐 1, 2프레임 정도로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고요. 맞죠? 그래서 평균 봤을 때 1% 프레임은 동일하고, 그리고 실종 게임 평균 프레임도 0.2프레임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오차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작업용 들었을 때 멀티 성능 차이는 좀 나나 싶어서 돌려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뭐 4800하고 5200은 똑같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5600 메모리, 여러분 그럼 5600 메모리 호환성 문제가 있더라도 뭐 기어이 집어넣는 분들 많던데, 이거는 그럼 좀 다른가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시네비치 점수는 찔끔 오른 것 같긴 한데 게임 점수는 오히려 약간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보일 정도로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표준 메모리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제덱 표준이라고 불리고요. 그 표준 램타에 맞춰서 제품이 제작되는데요. 4800 메모리는 보시다시피 클럭이 낮지만 메모리 타이밍을 쪼여 넣었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은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클럭이 떨어진 거를 타이밍이 상쇄를 해요. 5200 보면은 클럭은 올라갔지만 타이밍이 227도 올라갔죠. 그리고 5600 보면은 거기서 또 4462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클럭이 올라가는 만큼 타이밍이 더 풀리기 때문에 실제로 게이밍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표준 메모리를 쓰든 AMD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CPU를 뭐 7500, 7600, 7800 쓰든 뭘 쓰든 상관없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3D 제품이 조금 더 차이가 안 나는 경향이 있고, 3D 제품이 아닌 경우 CPU의 기본 성능이 좀 낮아서, 그리고 캐시 용량이 적어서 약간 더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 차이 나는 게 1%가 될까 말까입니다. 사실 1% 차이가 안 나요.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적었던 값은 한번 딱 돌려보고 적은 값이 아니라 최소 3회, 많이는 5회,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게임은 5회, 적은 게임은 3회 돌려서 평균 값인 영상을 가져서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재보신다면 저랑 똑같은 결과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EXPO 메모리죠. 예, XMP 메모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요 표준 램타랑 다른 메모리 있잖아. 이런 거 튜닝 메모리. 요 메모리는 좀 다르죠. 이6000 클럭에 램타도 줄어듭니다. 얘는 이제 36383838 뭐 90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램타도 좀더 줄어듭니다. 좀더 줄어든 요 메모리 클럭도 올라가고, 요거는 사펑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제 오차 범위를 넘어섰죠. 6이나 5프레임 정도 올라갔으니까. 요 디비전에서도 뭐 2, 3프레임 정도 올라가고, 토탈로는 워낙 고상이라서 평균 프레임 차이는 없고 거의 GPU를 풀렀으니까요. 최소 프레임을 조금 더 방어 잘해줍니다. 포르자도 거의 차이가 없고, 얘는 램오버 영향을 잘안 받아요. 포르자는 다른 CPU 써도 그렇더라고요. 섀도우 툼레이더도 보시면은 최소 프레임이 크게 오른 걸볼수 있어요. 얘는 이제 최소 프레임 10프레임 정도로 올랐죠. 그리고 로스트아크도 보시면은, 예, MMORPG도 램오버 영향을 좀 받죠. 예, 최소 프레임이 꽤 올랐습니다. 6프레임 올랐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램오버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죠. 얘도 최소 프레임이 6프레임 정도 올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 XMP 메모리를 써야 그나마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여러분 체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영상으로 찍어야 수치상 조금 더 올라갔다 알 정도예요. 그래서 몇 프로인가요?
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 정도 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본다 쳐도 2%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2, 3% 내외죠. 그래서 실제로 AMD 시스템에는 메모리에 과투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2차, 3차 렌탈까지 빡빡하게 쪼였을 줄 아시는 일부 유저에 한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판매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판매하는 애들. 판매하는 애들 들고 와서 별도의 튜닝 요소를 가하지 않고 거기에 적혀있는 프로핏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600 메모리가 어차피 5200으로 하위 적용되기도 하고, 5600 메모리 중에서 일부는 일부 보드의 호환성 이슈도 일으키기를 하니까 저렴한 4800 메모리 사는 게 가성비가 오히려 좋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성준님, 그러면 해상도가 바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까봐 미리 밑에 적어뒀는데,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그래픽카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램 오버 용량을 더 적게 받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1% 차이 났지만 이쪽에는 1%도 차이 안 납니다. 이 진짜 오차범위 차이 나요. 뭐 0. 몇 프레임 차이 나죠. 다 오차범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XMP 메모리 쓰더라도 QHD 가면 차이가 없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4090의 4K나 그리고 4080 슈퍼에 4K를 가더라도 XMP 메모리가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금이라도 높은 클럭이 좋다고 생각하는 유저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5200 표준 메모리를 추천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꾸준히 거의 1년 동안 뭘 추천했습니까? 4800 메모리 쓰라고 그랬어요. 4800 메모리 써도 성능 차이가 없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4800 메모리 쓰라고 했잖아요. 맞죠? 예, 그거를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예전에 다 해봐서 아는 내용이지만, 안 믿는 유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게 좋겠지라고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AMD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인텔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AMD는 그보다 훨씬 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표준 메모리는, 알죠? 클럭이 올라가는 만큼 뭐다? 램 타이밍도 풀리기 때문에, 어차피 상쇄가 돼서, 표준 램타로 돼 있는 메모리는 진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XMP 메모리가 차이가 좀 나고요.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4800 메모리나 5600 메모리 선택한 게 현명할 겁니다. 지금 4800 메모리가 제일 싸요. 그 가성비 생각하면은 4800 메모리 두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아, 나는 뭐 차이도 없어도 그냥 숫자가 5600이라서 높은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영상을 보고도 우기시는 분은 그냥 5600 메모리 쓰세요. 그 이상증상 생기면 뭐 본인이 낮춰 쓰시면 되니까 5200으로. 그리고 굳이 돈을 더 들여가지고 XMP 메모리 사신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4800 메모리 사서 거기에 껍데기 씌우세요. 메모리 방류판. 그게 좀더 가성비 있게 구매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AMD 유저는 가성비 생각하면 4800 메모리 가는 게 현명하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었고요. 여기 주의사항 몇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2, 3차 램타까지 쪼았을 줄 아는 유저는 램 오버 하는 거 은근히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준 아니면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더 위에 그래픽카드 4090하고 4080 슈퍼 이런 거는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미리 물어보실까 말씀드리는데, 해상도가 올라가고 그래픽카드가 올라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4090을 FHD에 쓴다 그러면 이 차이가 조금 벌어지긴 합니다. 벌어져서 1%예요. 벌어져서 1%인데 뭔 4090을 FHD에 쓰신 분 드물겠지?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다소 CPU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램의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긴 해요. 뭐 7500F나 7600 이런 거는 조금 더 받는데, 그렇게 받아봤자 뭐 0.8%, 0.5%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표준 메모리 끼는 성능이 똑같다라고 보시고 XMP 메모리로 가야 그나마 1, 2%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나름 제 사비를 다 들려가지고 메모리 하나하나 사서 열심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번 정도는 눌러줄 수 있잖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